네, 안녕하세요. 촛불전지 방송위원장 김맹구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은 추미애 편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추미애 후보는 요즘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지지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적이고 정의로운 촛불개혁을 꼭 완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다 알고는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추미애 후보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낸 책이 이제 두 권 있는데요. 추미애 깃발 최근에 나온 거랑 물러서지 않는 진심이라는 책도 두 권을 읽고 그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책을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정치 인생을 쭉 걸으시면서 어떤 판단을 했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일단 먼저 선생님이 보시면서 느끼셨던 분석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미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 단어 꼽으라면 뭐 꼽으시겠어요? 대장군이죠. 추다르크. 추다르크. 네. 아, 정의. 저는 정의를 꼽고 싶어요. 네. 이게 상징적으로. 네. 추미애 하면 정의. 네. 그러니까 정의의 뭐 수호자? 멋있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참 그 이제 윤석열 총장과 부딪혔을 때, 법무장관 하실 때. 네. 누가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누가 이길 것 같냐 이런 얘기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는 누구를 상대로 이기고 지는 것에 절을 걸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에 저희 소신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정의냐 부정이냐 원칙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추미애 후보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의에 민감했을까요?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때 뭐 사례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인도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다. 원래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원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라는 얘기인데. 네. 그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본인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던 건데요.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 가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흉을 보고 있는 거 막. 부자들만 좋아한다. 네, 촌지받는 선생. 촌지받는 선생이다. 네. 뭐 그런 이제 막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런 수근수근하는 분위기를 느꼈는지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화가 난 얼굴로 엄청 화를 내다가 누가 흉 받냐나. 그러다가 한 명 붙들어 세워서 이름도 나중에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세워서 엄청 때렸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일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기절할 정도로 때렸다는 거죠. 초등학생인데. 네. 네. 그래 놓고 선생님이 이제 화를 내면서 나 이제 너희들 같은 놈들 안 가르친다. 나 나가라. 나갈 놈 나가라. 근데 누가 나가겠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추미애 후보가 가방 써서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딱 집어넣고 가방 써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이 사례. 두려움이 없다? 겁 없다. 네. 겁이 없다. 네. 일단 겁이 없죠. 네. 겁에 질려서라도 여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이 그런 분위기에서 그쵸. 과연 그렇게 저항을 할까요? 그러니까 겁이 없다. 또 하나 이제 꼽으라면 권위에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네. 권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어릴 네. 때부터. 그러면 권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어떤 경우에 생길까? 어릴 때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았을 때 생길까? 많이 두드려 맞았을 때 생길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네, 당연한 얘기예요. 네, 화가 나시죠. 그런 질문을 하니까. 네. 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저항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대들기도 하고 때로는 반항도 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부모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 거다라는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랑과 지지를 많이 못 받으면 그게 너무 두려웠기 무섭죠. 때문에. 무섭죠. 사랑을 철회할까 봐. 네, 사랑을 철회할까 봐. 네. 그래서 저항을 못합니다. 네. 권위에 저항을 잘못해요. 근데 추미애 후보는 어려서부터 권위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사례가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은 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맞습니다. 사실 이 추미애 후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얘기 이런 걸 보시면 마음이 아픈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부러워서. 부러워서. 저도 부럽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구나, 부모님이. 나도 이런 거 못 받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부러워요. 네. 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근데 예를 들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딸바보라고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추미애 후보가. 너무 이제 딸들이 이뻐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장면들을 떠올려요. 뭐 아버지가 뭐 자전거에 태우고 나가서 사진 찍어주던 일화. 이런 장면들을 막 떠올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을 한 가지 얘기하라면 뭐 이제 이런 거죠. 어릴 때 엄청 놀았다는 거예요.
추미애 후보가 동네덤 방네에 싸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놀이도 충분히 한 거죠. 어렸을 때 이거 중요한 건데 놀이도 충분히 했던 아이인데 뭐 신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요일 아침마다 수도가에서 그 신발을 칫솔로 깨끗하게 밑창까지 빨아서 툇말에 걸어서 월요일 날 아침에 기분 좋게 씻고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사랑의 기억이에요. 네. 그렇죠. 사랑받은 기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하시죠. 또 어떤 게 제일 행복감을 느꼈었냐 어릴 때 그런 얘기하면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불을 빨아서 풀을 먹여요. 뽀삭뽀삭하게. 그래서 꼬매가지고 이렇게 딱 다시 이렇게 해서 처음에 그걸 딱 덮을 때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네, 그 이불의 느낌. 그때 난 그걸 사랑이라고 기억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가 논리적으로 기억되는 게 아닌 거군요. 그렇죠. 감정, 정서적으로 기억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억들의 자락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건데, 추미애 후보는 그게 많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병치레가 좀 잦았다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마다 이제 밤을 계속 세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다리에 멍울이 생겨서 학교 못 가고 누워있으면 선인장 좋단 말을 들으시고 그거를 이제 다리에 밤 찧어서 발라주고 또 누가 고양이 고기 좋다고 어떻게 구해다가 탕 끓여서 달아서 먹이고 이런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맞아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은 뭐 더할 나위 없고 어머니의 손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거친 손이지만 정직한 손, 때묻지 않은 손입니다. 그 손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있었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머니와 관련된 일화 하나 소개해드리면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한복 치마, 가난하니까 이제 옷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한복 치마를 뜯어가지고 밤새 손으로 이제 바느질해가지고 줄무늬 분홍 원피스 두 벌을 뚝딱 만들고 등에 이제 나비, 리본까지 이렇게 달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이거를 이제 입고 이런 표현을 하셨죠. 어머니, 그때 나비가 된 저는 어느 부잣집 딸 안 부러웠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낙연 후보하고 크게 대비되는 점이죠. 네.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도 부러워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이 영험하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108계단을 올라서 108배를 하고 맞아요. 그걸 반복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추미애를 위해서. 후보를 위해서. 어려울 때마다 뭐 고시를 본다든가 뭐 아니면 선거 처리를 된다든가 그걸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나이 그래서 무릎이 안 좋다라고까지 하시는데 또 뭐 국회에서 아주 힘든 일을 한 걸 텔레비에서 보고 밤에 전화 걸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어머니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세상 모두가 외면하더라도 최후의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줄 어머니. 이게 바로 심리학적으로 부모의 위력입니다. 네. 무조건적인 사랑의, 사랑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세상에서 완전 고립돼서 혼자가 남더라도 뒤에는 부모님이 계시다. 부모님만은 나를 지지해줄 것이다. 어린 나이에도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혼자 짐 싸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지도 강력하게 해주셨죠. 중요할 때마다. 부모들은 이제 중요한 역할이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에 처할 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정서적 지지라도 해줘야 됩니다. 네. 얼마나 힘들었니라고도. 이게 그런 표현이 딱 있더라고요. 부모님은 무조건 제 편이셨어요. 그렇죠. 네, 정의감에 불타는 아이니까 삐뚤게 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게 딱 그거죠.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하나 있는 게 6학년 때 또 선생님이 주산 가르치는 주산 아시죠? 이거 하는 거 교재를 안 샀다고. 근데 이제 왜 안 샀냐면 추미애 후보의 어머니가 주산 학원을 일찍 보낸 거예요. 맞아요. 특기 하나씩은 가져야 된다. 가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때 그때 이미 상급이었나 그렇대요. 그러니까 교재 같은 게 초보자 교재가 필요 없는 거죠. 게다가 돈도 없는데 선생님 먼저 화가 나서 아 부반장 네가 교재가 없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교재를 집어던지고 가져가라. 모욕을 인격적 모욕을 준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때 추미애 후보가 당당하게 선생님 저는 안 사는 게 아니라 필요 없거든요.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용감한 선생님 아이죠. 네. 그러고서 이제 울면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 친구들한테 괴롭힘, 왕따를 당했을 때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고 맞아요. 얘기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뭐에서 갈리겠어요? 당연히 지지 여부에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나를 위로해 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얘기를 하죠. 최소한. 근데 이제 저의 어린 시절 기억을 얘기하면 뭐 이게 선생님한테 뭐 맞아서 아파가지고 울면서 집에 오면은 맞을 짓을 했잖아. 이렇게 그렇지.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집이 진짜 많죠. 아 저는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성추행이나 이런 거 그렇죠. 당했을 때 네. 부모가 자식을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가 그렇게 다니니까 그렇게 당하지. 그렇죠. 그런 경우도 네. 많이 봤어요. 네. 그때 받는 상처는 대단히 크죠. 네, 그 이후로는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괴롭힘당하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 아이를 괴롭혀도 집에 가서 얘기 안 한다, 못 한다, 쟤는. 알고 괴롭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에 가서 얘기한다, 쟤는. 못 괴롭히지 못하죠. 자, 근데 이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아, 이게 리베이트 때문에 선생님이 그랬겠다. 라고 짐작하시고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한테 어린 동심에 상처 줬다. 항의하고 조사를 요구한 거예요. 조사해라. 그래가지고 조사하니까 비리가 발각됐어요. 네. 리베이트 네. 준 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사표 써야 될 처지가 된 거죠. 이 선생님이 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빈 거죠. 네.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용서해줘요? 교장 선생님한테 선처를 부탁한 거예요. 지금 아버님도 굉장히 착하신 분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오빠 그런 걸 보고서 뭘 배우겠어요. 내가 위험에 처하면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부모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위기에 처하면. 난 얘기하면 된다. 억울한 일 당하면. 배짱이 든든하겠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아량이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착하고. 아, 사람이 또 저렇게 용서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우겠죠. 그때 기어이 잘랐다 그러면 그것도 뭐 교훈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용서해 준 게 더 큰 어떤 그렇죠.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물론 추미애 후보가 이제 살면서 아버지하고 부딪혔던 일이 많이 있어요. 크게는 두 번. 결혼. 이제 결혼할 때 대구 출신 아닙니까? 네. 추미애 후보가. 근데 지역 감정 심할 때인데 사익감을 이제 호남 출신으로 영남이 아니라 호남 쪽 사람으로 골랐죠. 네.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다리 장애가 있으시죠. 네. 네, 남편 되신 분이 그래서 다쳐서 장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그런 거죠. 속상한 일이죠. 속상하죠. 네. 부모님 입장에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만나서. 네, 그렇지. 자기 딸이 정말 그 하늘과 같이 떠받들고 이뻐한 딸인데 정말 좋은 사람. 기왕이면 영남은 아니어도 괜찮은데 지역 감정은 없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깨인 분이라. 네. 그런데 아, 그래도 좀 장애가 아닌 멀쩡한 사람?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뭐 심지어는 때렸답니다. 많이 때려서 경추를 다쳤다? 뒷목도 아프고 막 그 뒤로. 그 정도로 아버지가 이제 그때 화가 나시고 이성을 잃으신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결혼식장에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나가셨죠. 나오셨어요. 네. 그게 제가 볼 때 중요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결혼식장에 나가셨다. 나오셨다는 거죠. 나오실 것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추미애 후보 안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그래 그 썼더라고요. 안 나오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데뷔책도 마련해놨고 대신 이제 손잡아줄 사람. 근데 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그 대목을. 아, 신부 입장 직전에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기 위해 나타나셨어요. 초췌한 얼굴로 밤사이 무수한 생각과 고민의 흔적을 말없이 드러내면서 아버지는 제 옆에 나란히 서 계셨습니다. 그래 차마 딸을 네. 혼자 결혼하게 네. 아버지 없이 그렇게는 못 하셨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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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정치하지 말라고 이제 판사를 너무 이제 좋아하셔가지고 그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아 정치판 얼마나 힘듭니까? 이 아버지가 또 정치를 하셨던 분이에요. 대구에서 신익기 선생 따라다니면서 정치하다가 고난을 겪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계속 반대한 거죠. 근데 정치 참여를 하자, 넌 내 딸이 아니다. 의절을. 의절하자. 네. 의절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광진구에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보가. 그때 아버지가. 또 올라오셔가지고. 딸 몰래 전화 다 해가지고, 우리 딸 찍어줘. 동네 아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계속 술 먹고 뭐 그러셨다는데. 그래, 안심이 안 되니까 올라간 거예요, 광진구로. 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딸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다 도와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추미애 후보는 어땠겠어요. 끝끝내 아버지는 결국 나를 지지할 사람이다. 날 지지할 분이구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이걸 반복적으로 확인했겠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도 그 얘기를 하셨대요. 이때 이제 분당 위기를 겪을 때인데 여루당하고 열린우리당하고 이제 민주당. 근데 정치는 항상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칙을 지키는 내가 옳다. 장하다. 그런데 걱정이구나. 원칙을 지키자니 친구가 멀어지고 친구를 따르자니 원칙을 지킬 수가 없겠고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다래요.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 어머니 다 일관된 건데 장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용타 장하다. 정치할 때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의혹전은 있었어도 그거는 성인이 된 뒤의 일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까지 그 전까지는 정말 관계가 좋았거든요. 추미애 후보는 일단 뭐가 있냐면 권위를 존중해요. 왜냐하면 정당한 권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뭐 어른들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당한 권위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권위에는 바로 맞닥뜨려 싸우자. 부당한 권위에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치도 하지 말라는데 하고. 결혼할 때 되게 멋진 말을 해요. 세상에는 몸이 성한 사람보다 마음이 성치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성치 않은 사람들이 더 문제가 더 많다. 더 많고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을 너무 똑부러지게 해요. 네. 그렇죠? 어머니가 깜짝 못하게.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래도 이제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강행했습니다. 네. 이거예요. 강행할 수 있는 힘이 엄청 중요한 건데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자기가 강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한테 확신도 있어야 되고 그게 어린 시절에 추미애 후보한테는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미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요. 제일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잘한 거고 또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요.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중요한 길목마다 본인의 선택으로 그렇습니다. 판단을 해요. 네네네. 물론 조언을 듣지만 네네.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죠.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돌파하죠. 네. 그래서 이제 추미애 후보 하면 이제 정의의 화신이 떠오르기도 하고 인권의 또 수호자이기도 하죠. 추미애 후보는 인권 얘기 또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종교, 철학, 역사를 통해서 발견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 생각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야말로 인간 사랑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촛불 시민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또 뭐 모든 공직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헌법의 최고 가치이자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 등등으로 존엄성 얘기를 엄청 많이 하죠. 인간 존엄성. 자, 근데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경험에서 비롯됐을까요? 인간을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은 경험. 그렇죠. 그게 네.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홍준표 후보랑은 다른 거예요. 네. 그냥 인간이니까 존중받았잖아요. 추미애 후보가 부모님한테 존중받았는데 다른 조건 충족할 게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인간 사랑의 본질은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그래서 내 자식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자연히. 존중도 해줘요. 존엄성 있는 사람으로 대해줘요. 그게 되는 부모는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하거든요. 사랑의 폭이 넓죠. 인간 일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자식을 도구적으로 사랑한다. 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거나 뭐 자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거나 이런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일반화되지 않아요. 네. 자기 자식만 사랑하고 남의 자식은 사랑하지 않죠. 이건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고 자랐고 따라서 타인들이 그걸 침해당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이해도 못하네요. 아예. 이해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집에서 매일 맞고 자란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갔는데 거기서 때려요. 그럼 별로 무감각하거든요. 당연히 뭐 맞고 자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이 초등학교 갔는데, 중학교 갔는데 때린다. 발끈하기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 무슨 짓이냐. 네. 화를 내겠죠. 또 여성들도 그래요. 집에서 존중받고 자란 여성들은 성차별 같은 거 보면 바로 항의하거든요. 그렇죠. 뭔 짓이야. 근데 집에서 차별받은 여성들은 사회생활할 때 차별받아도 잘 몰라요. 네,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는 어려서부터 존중받고 자란 아이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경험이 든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도 그렇지만 타인들, 인간 일반에 대해서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건 절대 공감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을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정의, 인권 이런 것이 이제 추미애 후보의 중요한 어떤 가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추다르크. 추다르크라는 별명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때 그 영남에서 네. 김대중 후보 지지 저기 유세단을 그게 잔다르크 유세단이라고. 네. 그때 별명이 생긴 거죠. 네. 근데 그 별명이 어울리니까 계속 지금까지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몇 년 전 일입니까? 그죠? 그죠. 네. 90년대 일인데. 꽤 오래됐는데도 네. 아직도 추다르크 이름. 추다르크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그 별명을 쓸 텐데. 네. 추다르크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용감함 아닌가요? 그렇죠. 용감성. 정의를 위해서. 아까 선생님한테 가방 싸고 나온 것도 용감하고. 용감해요. 진짜로. 좀 이제 속된 말로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욕먹는 것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화들이 있냐면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5년에 춘천지방법원에 처음으로 부임했는데 그때 이제 건대 사태 터지고 86년에 공안 정국 조성하려고 압수수색을 한 거죠. 전국 서점에 네. 불온 서적 이제 뭐 수사한다고. 네. 그래서 영장이 나왔는데 기각해 버렸어요. 혼자.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혼자 기각한 거예요.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추미애 후보가 이제 그런 식이죠.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당연히 다 이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기각을 좀 하겠지 했는데 다음 날 딱 보니까 혼자 기각했네. 네. 어쨌든 대단하죠. 근데 그게 거의 판사된 지 2년 또 안 됐을 때잖아요. 첫 부임, 첫 부임지에서 네. 그렇죠. 2년째. 네. 이 일이 또 있고 나서 또 90년에 3당 합당 이후 부천역 앞에서 그 규탄시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당연히 이제 구속영장 청구됐을 거 아닌가 잡혀서 네. 다 기각했대요. 제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 얘기. 추미애 판사가 기각 잘한다. 아, 소문이 났군요. 네, 데모하다 걸리면 추미애한테 걸려야 된다. 아. 추미애 판사한테 가야 된다. 그러면 기각된다. 그러니까 저도 들은 기억이 나요. 아, 그 추미애라는 여자 젊은 여자 판사가 있는데 그 대학생도 걸리면 다 빼준대더라. 호감이 굉장히 높은 판사였겠네요. 아, 근데 저는 이제 까먹었었어. 네. 그 얘기를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최근에 이걸 보면서 다시 생각났어요. 아, 그때 그랬지.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례도 있죠. 조국 전 장관이 낙마했잖아요. 네. 묻 공격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장관을 제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지간한 사람 겁이 나서. 절대 안 하죠. 안 하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디 와, 집안이 탈탈 털려버렸는데. 네. 근데 이제 사회자가 두렵지 않았냐. 그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딴 데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지금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작년 그때로 돌아가서 법무부 장관을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수 있다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겠지만 수락할 것 같아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겁이 있으면 이런 얘기 못하죠. 그렇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본인도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겠다는 거예요. 갈 수 있으면. 아이고. 예, 용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추다크라는 별명이 그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DJ 지지를 하는 유세를 하면 돌 날라온다라는 얘기가 돌던 실제로 비슷한 일도 있었고 네. 그곳에 가서 DJ 지지유세를 하고 다닌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추미애 무서워 이런 사람이 많았대요. 용감하니까 네. 막 말도 피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욕먹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욕먹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공익추구형 정치인의 특징이긴 한데 이런 얘기도 하셨죠. 나는 이상파와 현실파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현실을 딛고 이상을 향해 한 걸음씩 옮기고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정치 지도자라면 더 그렇다. 설령 욕을 먹더라도 정치인 개인의 인격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치의 사명이자 정치인의 숙명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욕을 들을 각오를 한다. 나 욕먹어도 할 거 하겠어 라는 말 한 사람 추미애 후보하고 최근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어요. 네, 그러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욕먹기 싫다 그랬어요. 아, 무섭다 그랬어요. 힘들어했죠. 힘들다 그랬어요. 네, 네. 너무 힘들다. 네. 근데 힘들겠죠. 두 사람도. 근데 욕먹는 거 불사하겠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제 물러서지 않고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실제로 또 뭐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는 용감성의 원천이 뭐냐 이겁니다. 원인이 어떤 경우에 사람이 용감할까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을 때. 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우연히 때려 맞춘 건가요? 이럴 수가. 아. 네, 제 촉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죠. 서당께 3년이면 이제 풍월도 없는다 그랬죠. 네. 사랑이에요. 네. 용감성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저는 뭐 정치 이런 걸 떠나고 그냥 일반적인 인간사에서 사랑을 논한 용감함을 논한다면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들. 뭐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물과 불 속에서라도 주저없이 뛰어든다 어머니들은. 실제로 뭐 그런 어머니들 많이 있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왜 그렇게 용감할까요 그 순간에. 어릴 때부터 뭐 역기를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초인적인 힘이 나오죠. 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자식을 구해야 되거든요. 네.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사실은 용감성의 원천이거든요. 안중근 의사도 용감하잖아요. 이토리붐이 단신으로 저격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용감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이죠. 네. 민족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감성의 기본 원천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용감함이 나오는데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고 국민에 대한 사랑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용감해지고 국민과
인간의 해를 끼치는 악당들에 대해서는 격렬한 증오심이 나오겠죠.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이니까. 그래서 추미애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 시작할 때 자기가 그 시작할 때 이유를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소외된 곳,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려고 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악역을 떠맡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왜 정치를 했느냐? 약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정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비정규직법 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그럴 때 계속 욕을 먹었어요. 대량해고, 100만 명 대량해고가 터질 거다. 그게 통과되면. 그래서 네가 책임질 거냐? 여야로부터 계속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정말 혹시 이거 통과되고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지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텐데 겁나지 않으시냐? 이렇게 어떤 기자가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서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겁난다 안 겁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정규직 보호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버텼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처지, 신세를 가지고 정치권 흥정은 있을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한 이 용감한 사람으로 좀 만들어줬다. 이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거든요. 뭐 옛날에 뭐 에릭슨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비슷한 얘기를.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이 나중에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상식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도 넓어요. 건강한 사랑을 받았을 때는. 그래서 이제 추미애 후보는 기본적으로 인간,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후위기도 걱정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류 전체에. 네. 자, 그래서 계산을 잘 안 합니다.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아 이게 맞다. 이 사람들을 위한 길이다. 그러면 이제 하려고 그러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근데 이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랑은 충분히 깊어요. 누구에 대한 사랑이. 그럼 용감성이 나와야 되는데 불안 수준이 너무 높아내가. 그러면 될까요? 마음은 있으나?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래서 용감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불안 수준이 낮아야 됩니다. 불안 수준이 높아서 마음속에 공포와 불안이 있으면 겁이 많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용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감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될 것 같고 이건 네네. 저가 다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있죠. 게다가 그런 심리 상태에서 용감성을 발휘해버리면 폭주하게 돼요. 그래서 불안 수준이 낮아야 되는데 추미애 후보는 어린 시절을 딱 이렇게 어른들이 묘사했다 그러죠. 명랑하고 씩씩한 아이. 맨날 노는. 그래서 저녁 때 할머니가 찾으러 다녔대요. 외할머니가 주로 돌봐줬는데 저녁밥 차려놓고 이제 찾으러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의 풍경이에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나가서 점심도 건너뛰어요. 노느라고 바빠서. 놀다 보면 바빠서. 저녁도 잊어먹어요. 배고프지. 찾으러 와야 돼요. 배가 고픈데 네. 노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찾으러 다니거든요. 맞아요.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그 풍경이 기억 떠오르는데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가 저녁밥 차려놓고 나서 추미애 후보 잡으러 간 거죠. 어린 추미애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갔느냐? 제일 시끄러운데. 왜 그랬냐? 목소리도 크고 잘 웃었기 때문에. 뭐 이런 소리 나면 이제 거기 시끄러운 곳에 가면 추미애가 있다. 추미애가 있더라. 거기를 찾아가신 거죠. 정서가 좋았다는 걸 보여주죠. 네. 네. 그래서 많이 놀면 정서가 좋아지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 불안 수준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추미애 후보는 겁이 좀 없는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자신감도 뛰어나죠. 자신감도.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해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 때 생기거든요. 구속당하고 제약당하고 남이 정해준 인생을 살고 이러면 자신감 생기기 힘들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뭔가 선택해서 했을 때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는 아까 제가 부럽다 그랬잖아요. 네네. 자기 선택을 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죠.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정치인문에 두려운 게 없었냐? 정치인문 할 때. 이런 대답을 해요. 저는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라고. 굉장한 자신감이죠. 너무 건강해. 근데 이런 얘기 한 사람은 정지영 회장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건강함, 정신 건강이 보이네요. 정지영 전 회장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네. 텔레비에서 그 얘기도 했죠. 두려운 게 없는 사람. 할 수 있다. 우리 뭐 마음만 뭐 그 얘기 들으면 화난 사람도 있거든요. 할 수 없지. 다 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도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릴 때부터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이제 강점이죠. 의지력도 상당히 뛰어난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한다. 저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끝장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의지력, 자기 통제력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뛰어난데
자기 통제력도 기본적으로 수용적인 부모, 사랑을 많이 해주는 부모한테 자라, 밑에서 자랐을 때 생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 부모가 어떤 욕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엄마, 오늘 소풍 가고 싶어요. 뭐 이러는데 어머니가 이제 안 된다 그래. 이제 오늘은 너무 바빠. 일주일 뒤에 가자. 일주일 뒤에 갔어요, 부모님이. 약속을 지켜서. 뭐 일주일 연기한 대가로 더 맛있게 뭐 또 사줬어. 그럼 아이들이 자기 욕망을 통제할 수 있게 되겠죠. 기다리면 부모님은 반드시 보답을 해주고 네. 들어주니까. 네. 그러니까 통제력이 생기죠. 자기 통제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일주일 뒤에 가겠다라고 그 일주일 뒤에 엄마 오늘 가기로 했잖아 그러면 언제 내가 이제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열받아. 그럼 어떻게 그럼 애들이 통제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 욕망을? 절대 안 하죠. 안 어차피 안 지킬 건데. 뗐으죠. 네. 뗐습니다. 당장 해라. 당장 해라. 지금 네. 당장. 통제력이 잘 안 생겨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통제력이 생기려면 신뢰로운 인간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욕망을 절제하고 나를 스스로 통제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그걸 자꾸 경험해야 자기 통제력을 개발해요.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자기 통제력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서 자라났으니까 의지력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추미애 후보는 사실상 거의 그런 역할을 해왔죠. 해결자 또는 수습자. 네. 정치 인생이 다. 문제 생기면 땜빵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사고 치면 가서 그 수습하는, 네. 해결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피하지도 않아요. 피하잖아요. 네. 제안하면 거의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탄핵했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했다가 민주당이 아주 작살이 났잖아요. 네. 탄핵 역풍 맞아서 그때 이제 당이 선거주의권을 맡기자 받습니다. 그리고 당 개혁 같은 거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하면 또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평을 했죠. 이후 추 의원은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선봉에 섰고 언론에선 그를 추다르크라 불렀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수습을 하는, 네. 해결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추미애 후보는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죠. 네. 아주 확고한 공익 추구형.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 드문데 공익 추구형 정치인. 네. 또 하나의 공익추구형 정치인을 발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공익추구형 정치인이란 것은 뭐 이제 본인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정치 얘기할 때 자기한테 개혁 성향이 있다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요. 정치하는 이유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공익추구형 정치인들이 하는 좋은 얘기, 뭐 일반적인 말들이죠. 정치의 기본은 출세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거 아니냐. 그게 정치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전부 던지며 살아왔다. 이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로는 이렇게 하고 이제 뒤로는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과연 진짜냐 이게. 근데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행복을 어디에서 느낀다 그랬습니까? 공익이 실현될 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 행복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 얘기할 때 이재명 지사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정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왜? 그게 내 행복이니까. 국민 행복이니까. 네. 국민 행복이 내 행복이니까. 네. 이게 일치됐을 때 나올 거거든요. 그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추미애 후보는 언제 행복을 느꼈을까요? 몇 장면을 얘기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약속을 이행한 보람.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위해 뛰겠다 하는 약속을 이행한 보람. 국민들과. 그다음 예, 역사에 동참하여 성과를 얻어낸 보람. 이 엄청난 기쁨을 줬다 나한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기쁨을 느꼈다 그러고 또 미국 체류 중에 계속 통일과 관련된 발표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자회담에서 북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자기가 헤리티지 재단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 있지만 나라를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됐다. 네. 이런 거.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을 때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 얘기가 재밌는데 그건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일입니다. 뭐야? 아, 영화야. 이게 그 심장이 확 뛰면서 좋다는 얘기잖아요. 좋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실현됐을 상황에 대한. 그렇지. 공공의 선을 위해 싸울 때. 네. 그러니까 이 공익추구형 정치인들은 이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 싸울 때, 공익을 위해 싸울 때. 그러니까 이제 멋있는 사람 됐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싸울 때. 근데 이거는 아주 명쾌하게 자기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숨기기 어렵죠. 이런 발언들은 사익추구형 정치인들을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추미애 후보는 일단 건강한 아동기 심리가 있고 거기에 부모의 좋은 영향이 있어요. 아버지가 상당히 대구 사람 치고는
요즘엔 대구 하면 이제 보수 꼴통의 뭐 근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그 의식이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맨날 박정희 비판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걱정했다 그랬죠. 나와서 네, 안 들어오면 잡혀갈까봐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막걸리 보안법도 있던 시절인데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추미애 후보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적 욕망을 공적 욕망으로 보통 승화하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네. 공익추구형 정치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임 사건이었고 이재명 도지사는 5.18. 대학 시절 5.18 네. 경험하면서 네. 근데 추미애 후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거의. 계기가 없네요. 계기가 없고 이렇게 서서히 무르르지 올라가요. 그냥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부터 공익을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적 욕망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놀라운 분이군요. 초등학교 아동기 때부터 공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이죠. 네. 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시절에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럴 때 당연히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거 좀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의사가 돼서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뭐 법대 경찰관이 돼서 나쁜 사람 잡고 싶어요. 이런 것도 일종의 공적 욕망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을 사랑해서 도움 주고 싶다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 표현은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직업적인 게 아니고 같이 걱정이 끊었잖아요. 그러네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아버지가 정치의식이 워낙 있었으니까 그래서 부조리는 주로 기자와 고발하니까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 그러다가 법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한 거예요. 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는 이 기자가 되는 게 멋있어 보여서 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추미애 후보는 뭐 때문에?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으니까. 네.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정의를 추구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쉽게 하면 이제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그 일제강점기 때 살았다면 유관순 열사 정도 될 수 있는 엄청난 사회지도자, 항해운동 지도자가 잠재력이 있었던 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공익추구형 정치인이나 일반인들도 그런데 사적 욕망에서 흔들리며 살다가 어느 계기를 만나서 도약하거든요. 확 틀어요 인생을. 또는 이게 겹쳐지면서 도약을 해. 근데 추미애 후보는 그렇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무르르듯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했고 그게 나이 들면서 조금 이제 구체화돼서 기자, 법관 그러다가 이제 법관이 됐고 법관으로 활동하다가 정치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으니까 또 정치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쏙 흘러와요. 막 고민하고 각성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있긴 그러네요.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공익추구형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특별한 변동 없이 순탄한 거 없이 그냥 쫙 우여곡절 없이 그냥 쭉 진행된 거니까 의식을 잘못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느 시점에서 이걸 하려고 했었어 이것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인 거죠 그게 자기 자연스럽게 너무나 완전 일치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 네, 자연스럽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약자 편에서 생각하는 살아가는 삶을 꿈꿨고요. 판사 시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황석영 씨의 이제 그 책이죠. 그걸 밤새껏 읽고 마음이 아파서 며칠을 알았대요. 그때 광주 분들께 너무나 미안했다. 네. 이런 엄청난 일을 내가 몇 년이 지나도록 까맣게 몰랐다는 것과 동시대에 살면서 난 무엇을 했나라는 죄책감으로 한동안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고 네. 인간의 권리에 대한 민감한 분이니까 이런 걸 읽으면 잠을 못 자는 거죠. 이재명 지사도 이걸 그 광주로 충격을 받고 완전히 확 세상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얘기하는데 추미애 후보는 그 정도는 아닌데 며칠 밤을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어쨌든 이게. 그래서 추미애 후보는 계속 이 과정에서 이런 게 자극이 되면서 꾸준하게 한계를 온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거 없이.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중에는 가난하지만 추미애 후보도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가난하지만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부모가 있었죠. 네. 가난으로 인한 열등감을 가지는가 가지지 않는가는 가난 그 자체보다는 가난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추미애 후보의 부모는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미애 후보는 암투병 중에 이렇게 무너진 아버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가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던 당당한 아버지가 이렇게 네.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드러나죠. 아 가난 앞에서도 당당했구나 이 아버지가. 그리고 이런 표현도 써요. 가난이 아버지의 자존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단칸 셋방의 여섯 식구와 서로 포기하듯 오그리고 살았지만 항상 바른 길로 살아가라고 타이렀습니다.
이러니 어릴 때부터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시. 그냥 뭐 너무 완벽한 느낌인데요. 근데 어릴 때 아버지가 맨날 패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정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네. 아버지를 뭐랄까요? 그렇죠. 복수하고 싶다랄까요? 그렇죠. 막 그 정의가 더 싫어지죠. 삐뚤어져. 네. 나 삐뚤어질 거야. 네. 정의 개나 줘. 뭐 이렇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지지적인 아버지. 게다가 존경스러워요. 정의로워. 그러면 정의는 자기 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동가 또는 혁명가 탄생의 가장 좋은 어떤 하나의 흐름인데 이제 아버지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후보는 어린 시절에 가난으로 인한 열등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등감이 아니라 연대감이 있어요. 네.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네.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이 일상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때는 가난이 창피한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모두가 하나였을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여기에 비하면 그 이낙연 후보나 네, 이명박이나 이명박 이런 사람은 굉장히 비참하게 자기 어린 시절 묘사하거든요. 그렇죠. 네, 부끄러웠다. 네,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고 대학 시절에는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때도 추미애 후보. 그래서 한양대 간 것도 돈 때문에 간 거거든요. 장학금 때문에? 장학금 받으려고.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때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 이낙연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루하고 누추했다. 청춘이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대학생활을 아주 비관적으로 묘사하죠. 근데 추미애 후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학금을 받아가며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터에서 고생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남들이 땀 흘릴 때 배울 수 있는 것도 큰 행운인데 제대로 배워서 나중에 지식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라고 결심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책에 나오셔야 되는 무슨 위인전 아닌가요 지금? 나중에 이제 위인이 되시면 위인전 하나 쓸 수도 있죠. 근데 정말 네.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래서 다 자기 청춘 시절을 누추하다 남루하다 힘들었다 청춘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추미애 후보는 거꾸로잖아요. 오히려 네. 드물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아 나는 그때 너무 힘들고 조건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사회를 위해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익 추구를 계속한 거예요. 줄기차게. 그래서 추미애 후보는 공익 추구형의 정치인의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 권력을 필요로 하지 권력을 잡기 위해 뭔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주 4.3 특별법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네. 제주 4.3 문제는 아무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정말 뜨거운 감자였죠. 네. 분명히 무서워하는 이제 거였죠. 네, 무서워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결국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공익추구형 정치인의 특징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개인적 손해를. 눈치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사회에 이제 기여하기 위해서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돕고 싶어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익이 아니죠. 네. 네, 공익을 위해서. 그다음에 노조법 중재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이때 이게 이제 평가는 지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본인이 총대를 메고 이걸 통과시킨 건 뭐냐 하면 내가 정치적 장례를 강요당하라도 회피해서는 안 되고 쓴 잔이라도 마셔야 된다 어떤 이런 생각 때문에 통과시켰다 그래요. 근데 그 덕분에 당론 위배를 이유로 소속 당으로부터 쌍징계를 받는 헌정사 최초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일단은 손해볼 일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죠. 네. 손해볼 일이라도 본인이 옳다고 믿으면 하기는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공익추구형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자기 개혁 DNA가 있다. 이런 표현도 이제 자주 쓰고. 진짜 이 정도면 DNA는 맞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얘기하죠. 네. 네. 개혁 DNA가 있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발뺌버리면 개혁에 못 걸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당하는 절망보다 더 클 테니까 차라리 내가 산산조각 나가겠다. 뭐 이런 투로 이제 얘기도 하시고. 그런 길을 이제 계속 걸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노 전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죠. 사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엄청 흔들었잖아요. 네. 떨어뜨리려고. 아, 저도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 알게 된 건데. 후보 단일화 이런 것도 이제 후보가 나오고. 됐는데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네, 네, 후보가 됐는데 지지율 높게 안 나온다고 네. 노면으로는 안 된다 해서 엄청 네. 흔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한 명 있었다든가. 그 당시에 엄청 불쌍하죠. 노 전 대통령.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힘드니까 찾아온 거예요. 최고위원이었을 때 추미애 후보가. 그래서 추최고 나 좀 도와주소 막 이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직설적이에요. 네. 노 전 대통령 또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네. 돌아가서 돌려서 얘기 안 하죠. 네. 나 좀 도와주소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부탁 하거나 안 하거나 도와드릴 거다. 왜냐? 원칙이니까. 네. 우리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뽑았는데 왜 흔드냐 그걸. 그래가지고선 부탁 안 하셔도 도와드리겠다. 네. 노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네. 마음에 들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당에서 선거 자금을 안 줬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운동 못하게 하려고. 정말 진짜 막장이었네요. 막장이었죠. 네. 선거 자금을 안 준 거예요. 네. 자기 당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인데.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노 전 대통령이 또 추미애 후보를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희망대 제자라고 해요. 노 전 대통령이. 아,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거 보면, 노 전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도와달라고 도와줄 거다. 그쵸. 저는 그 믿음도 진짜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이제, 아, 될까요? 그랬더니, 아, 될 것 같다. 정치개혁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모금하면, 오케이. 이제 총대 잡아서 또 희망돼지 분양을 다녔죠. 돼지 엄마 소리 들으면서. 아, 그때 이제 그 별칭이? 예. 예. 끝까지 도와줬단 말이에요. 네. 노무현 대통령을.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유세 마지막 날에 딱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유세할 때 앞에서 정몽준, 그 당시 후보단이라 했던 정몽준 지지자들이 계속 정몽준을 떠든 거예요. 네. 노 전 대통령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정몽준이가 뭐라고. 아무도 안 도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드러난 듯이 여러분, 추미애 최고위원 기억 못하시면 안 되죠. 다음에 여성시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대찬 여자 추미애 의원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정치 안 하고 어물어물하면 멱살을 잡아 흔들 우리의 여성 지도자 추미애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네. 또 뭐 국민 경선을 하고 이렇게 뒷받침에는 정동영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덧붙여서 미안해서 한 말이고 기본은 추미애 의원 얘기 기본은 추미애 의원 네. 얘기예요. 엄청 이렇게 신뢰한 거죠. 자기 다음에 대선은 후보 자기를 뒤를 이을 후계자로까지 사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 전 대통령과 인연도 상당히 각별한데 분당이 되면서 이제 탄핵을 하는 바람에 네. 네, 탄핵을 하는 바람에 이제 좀 꼬였죠. 네. 네, 나중에는 화해가 됐습니다만. 네. 근데 노 전 대통령이 탄핵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불가피함을 알았기 때문에 추미애라는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를 신뢰했다는 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입각제의를 여러 번 합니다. 입각제의. 자기 당이 아닌데도 분당된 뒤에 딴 당인데도 입각제의를 여러 번 해요. 처음에 환경부 장관 하라고 미국에 있을 때 사람 보내서. 그리고 나중에 통일부 장관 입각제의도 몇 번 있었다 그래요. 여러 번 제안했죠. 그 정도로 어쨌든 좋아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후보가 또 공익주구형 정치인으로서의 특징인 뭐 사람을 기피하지 않는다. 뭐 그것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일화가 많지는 않아요. 추미애 후보가 대중을 기피하는 사람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굉장히 사교적이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뭘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연대감도 뭐 당연히 있죠. 민중에 대한 연대가 이거 아까도 자꾸 얘기했으니까 특별히 이제 얘기할 건 없고 하나만 강조하면 통합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 같은 거에 대한 관점이 우수한 게 2006년에 지방선거에 이제 참패한 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 간의 통합 논의가 이제 막 이제 부상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통합은 밑바닥 지지층이 통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대선 주자들을 한 울타리에 모은 것으로 미봉하려 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후보는 통합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통합.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밑에서의 국민 통합이지 윗대가리들이 통합하는 건 통합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역 감정에 대해서도 그런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해소하는 게 영남의 주류 세력과 야합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면론 같은 건 정말 싫어할 사람이죠. 네. 그럴 뿐이죠. 네. 그건 야합이지 통합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공익주의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제 모습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에 이낙연 편, 윤석열 편에서 가짜 모험생이라고 했잖아요. 두 분이. 네. 두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짜 모험생은 알 것 같아요. 네. 그 두 명의 분석도 들으시고 또 지켜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가짜 범생, 아, 저렇구나. 그럼 진짜 범생은 어디 있냐? 여기 있었네. 그럼 진짜 여기 있었네, 진짜. 그렇죠. 네. 진짜 범생은 있는 거냐, 과연? 네. 있냐? 존재할 수 있냐? 존재할 수 있냐? 아니, 그 부모님 사람 그렇게 다 받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댓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부모님한테 안 맞아보고 자란 사람 어디 있냐고. 그렇죠. 아니, 근데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맥락과 역사가 그쵸? 중요한 네. 건데. 어쨌든. 추미애보다 아빠한테 맞았잖아요. 이제 나이 먹어서는. 근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저는 진짜 모험생을 발견해서 기뻤어요. 네. 왜냐하면 분석할 때 별로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우리 사회 존재하기가 힘든 네, 진짜 모험생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모험생이 있더라고요. 네. 추미애 후보가 진짜 모험생이더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후보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저 같은 범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도 모범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게 가짜 모범생처럼 처벌이 무서워서 모범생이 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양심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범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짜 모범생과 진짜 모범생 차이 중에 하나는 타인들에 대한 태도. 타인들한테 너그러운가 잔혹한가 해서 네. 구분된다 그랬죠. 네. 추미애 후보 어릴 때 일화가 이런 게 있어요. 친구들하고 잘 지냈는데 저의 정의감에 동조하지 않는 친구들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이게 정의감이란 표현을 쓰셔. 정의감에 동조하지 않는 친구들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원망을 안 해. 그러니까 담배꽁초 기려버린다고 화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반장을 맡았을 때 이제 청소 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네. 반장은. 근데 애들이 청소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범생이니까 그렇겠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윤석열 같으면. 애들 불러야죠. 화내야죠. 그렇게 잡을 거야. 그렇죠. 그 일화 되겠죠. 지금 이렇게 청소할 거야. 아, 이건 뭐 닦아냈겠죠. 네. 이낙연 씨 같으면 막 쥐잡듯이 잡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집에 가.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그거 자기가 청소를 했대요. 아, 충격적이야. 충격적이야.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화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도 거의 안 하는군요. 그냥 그러니까,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럼 너네 가.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에요. 진짜 모범생은 규범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데 남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안 지킨다고 화내지도 않아요. 네. 자기가 좋아서 지키는 거니까. 가짜 모범생은 규범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데 남들이 안 지키면 불가침화를 내요. 네. 자기가 좋아서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네요. 추미애 후보가 진짜 모범생이라는 건 어릴 때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럼 진짜 모범생의 핵심은 뭘까? 진짜 모험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추미애 후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후회라는 거죠. 후회? 네. 후회하는 거. 고2 때 선생님이 좌우명을 물었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겠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후회는 살아있는 사람의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거 드라마 빈센조에 나온 얘기. 아, 그래요? 빈센조 봤다는 얘기 하시는데 네, 거기에 나온 얘기죠. 저도 보면서 그 얘기 들었거든요. 후회는 살아있는 사람의 지옥. 그러네요. 자, 근데 어쨌든 추미애 후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시밭길 가라도 해도 자기는 가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얼마나 민감하냐면 대담하는 과정에서 후회가 주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튀어나왔어요. 후회란 말이. 네. 그러자 바로 이런 반응을 해요. 후회라는 단어가 갑자기 걸리네요. 제가 후회할 일을 할 것 같은가요? 하하.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에 굉장히 민감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후회되는 거 없다. 모든 거 다 던졌다. 그래서 유일하게 후회한다는 것은 탄핵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한 거. 노 전 대통령. 그거는 후회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거는 그야말로 몸으로 반성했죠. 삼보일배를 통해서. 근데 어쨌든 자, 후회하는 걸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것은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추미애 후보가. 후회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양심에 위배되는 일일 때 생기는 거예요. 외적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범생에게 있어서 진짜 모범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외적 평가가 아니에요. 내적 평가입니다. 자기 스스로 양심에 비춘 평가. 네. 양심은 자기의 행동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행동을 평가하죠. 도덕적으로. 근데 거기에 어긋났을 때 너무 힘들거든요. 견디기가. 이걸 제일 무서워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닌데. 네. 자기는 알거든. 그래서 이제 추미애 후보는 계속 이게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건데 진짜 모범생이잖아요. 이러면 진짜 너무 모범생이에요. 네, 양심의 기초에서 딱딱 이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애쓴 거. 물론 네. 그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춘천지법 판사 시절에 이제 혼자 영장을 기각했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다음날 혼자 기각한 걸 알게 되면 무서워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 혼자 영장을 기각한 셈인데 두려움 대신
적어도 부끄러운 판사로 남진 않게 됐구나 생각하며 한숨을 내셨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판사 시절에 이런 얘기도 해요. 아무리 억울한 뒷담화를 들어도 듣더라도 판사로서 내가 가진 양심을 꺾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의 삶의 중심은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에 어긋난 일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회라는 단어에 그렇게 민감한 거고요. 네. 네,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겠다. 그리고 또 모범생이니까 당연히 뭘 중심에 두냐. 원칙. 쉽게 하면 규범이죠. 원칙. 그래서 추미애 후보는 원칙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도리란 말도 자주 사용합니다. 네네. 도리. 받으면 갚아야 된다. 맞아요. 뭐 이런 거. 장관님의 철학과 전략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원칙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 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게 원칙이고 제 도리이기 때문에 도와드린다. 그래서 나는 선거 전략보다 우선한 것이 원칙과 도리라 생각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자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욕먹는 걸 무서워하지 않죠. 그래서 까칠하다는 얘기 이제 들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온화한 사람 까칠하다는 건 개인적 관계에서 별 문제도 아닌 걸로 예민하게 굴어 불편하게 만든다는 뜻 아니냐. 그건 원칙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다. 와, 너무 날카롭다. 그죠? 네. 이걸 까칠하다고 하면 뭐가 안 까칠해. 딱 이런. 아, 이거 일단 똑똑하시네요. 똑똑해요. 말을 정말 네, 명쾌하게 딱 똑똑하죠. 좋네요.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잘 지낸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판에서. 네네네. 원만하다. 뭐, 미스터 스마일, 뭐, 혹은 뭐, 이제. 품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원칙을 잘 안 지키거든요. 원칙 지키는 사람들은 다 욕을 많이 먹어요. 네. 노 전 대통령도 그랬고 추미애 후보도 사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그럼 추미애 후보를 뭐라고 난 정의하고 싶냐. 지사형 정치인이라고 규정하고 지사형. 네. 애국지사 할 때 지사 있죠. 네. 지사형 정치인이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어요. 딱 그게 떠올라요. 예를 들면 최익현 아세요? 항일의병장이었던 네. 최익현. 네. 이분이 그 일본 놈들한테 체포당해서 대마도에 끌려가서 단식해서 돌아가셨죠. 막 그게 떠올라요. 그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뭐 고지식하다 고집스러다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대쪽 같은 선비 있죠. 맞아 맞아. 예. 대쪽 같은 선비. 네. 지사형 정치인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이재명 지사는 평민형 정치인. 의병장으로 치면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유림 의병장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대쪽 선비.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신돌석. 평민 출신의 평민 의병장. 이런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른 거죠. 네, 근데 둘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누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아, 추미애 후보는 딱 그 고고한 지사 이런 게 좀 떠오른다 그럴까? 좀 그런 사람인데 한마디로 추미애 후보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정의로운 아이였고 그러면서 진보적 지식으로 당연히 이제 성장을 했고 대학 다니면서 판사하고 그 과정에서 진보 정치인이 된 이게 쭉 일관되게 흘러온 그냥 진보적 지식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무장관 퇴임사도 이렇죠.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 어느 시대나 개혁은 계속된다.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살아있는 역사다. 명언 파티네요.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누가 또 했냐. 이재명 지사 했잖아요. 그렇죠. 저항 따른다. 네. 근본적인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아는 거. 더 강력한 저항이 온다. 네. 공익 추구형들은 이걸 알아요. 네. 저항 온다는 거.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욕먹으면. 이런 게 이제, 이제 뭐랄까, 추미애 후보의 이제 장점인데, 이제 표현 방식은 좀 틀리죠. 이재명 지사는 토속적이고 홍준표식이라면 약간 이제 추미애 후보는 진짜 지식인다운 어떤 그 언어 이런 걸 좀 구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추미애 후보는 뭐 역사에 대한 의리까지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뭐 양심에 찔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역사 같은 걸 엄청 강조합니다. 역사. 뭐 이런 예를 들면 잔다르크라는 별명을 자기는 좋아한다. 왜? 의의를 위해 싸우다가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마녀로 몰릴 수도 있지만 결국 역사는 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역사 이게 지식인의 특징 아닙니까? 역사 오늘을 사시는 분이 아닌데요? 네네. 내일을 사시는 분이에요? 오늘을 살지 않아요. 내일을 살아요. 그래서 멀리 저 앞에서 국민들한테 일로 오라고 손짓하는 네. 그런 어떤 선구자적인 삶을 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대학교 때 제가 학생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어떤 놈이 딱 그런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훗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이제 맞겠죠. 거리 두고 싶죠. 어디서 헛소리하고 있냐.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가 숙연해져요.
우리 분위기가 그랬어요. 네. 시간이 있어요. 다들 머리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지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80년대. 딱 그 시대를 사는 분 같은 느낌? 역사. 항상 역사를 생각하면서 아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역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역사에 대해서 의리를 어떻게 지킬까? 정말 실하죠. 지사죠. 지사. 그렇죠? 역사의식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보는 지식인 스타일이에요. 정치하는 과정에 좀. 그래서 책을 되게 좋아하시고 책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책을 통해서 경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공부는 워낙 열심히 하시지만 40대 무렵에 법무부 장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는데 그 이유가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책을 읽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랬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했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정치.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이렇게 크게 인생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는 경험을 하셨다고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미국 체류 시기에 우연히 진보와 빈곤을 쓴 토지 공개념의 주창자인 헨리 조지를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토지 공개념을 그 뒤로 주기차게 주장하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이게 이제 추미애 후보가 이 정치를 하는 걸 보면 책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책.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색도 많이 하고. 네, 책도 많이 보고. 네, 책도 많이. 그래가지고 가다가 책 읽으면 탁 틀고. 또 기운 빠져있다 책 읽으면 이거 해야 되겠네? 일어서고. 굉장히 지식인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사형이라고. 근데 그때그때 읽는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를 해석하는 능력이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만큼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추미애보는 아는 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책을 접하면 바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트는 거죠, 방향을. 네. 토지 공개념 해야 되겠다. 토지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거침없이. 거침없이. 토지 공개념, 이거 진짜 위험한 개념이잖아요? 라고? 아, 저는 좋습니다. 아, 좋죠. 당연히 좋은데, 토지 공개념 얘기하면 이제 사회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위험하더라, 네. 한국 사회에서. 근데 거침없이,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 비슷해요. 제주 사상 그렇죠.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 이상 욕먹는 거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바로 간단 말이죠. 이게 지식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적 지식인의 강점은 뭐냐 하면 선진성이에요. 굉장히 빨라요, 흡수가. 그러니까 선진 사상, 시대 추세 이런 데 정말 민감하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보통 진보적 지식인의 특징으로 그걸 꼽잖아요. 전형적으로 추미애 후보가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책 읽고 착착 바뀌는 그래서 추미애 후보한테 저는 책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을 보내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겠구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뭐 책 읽으시면서 계속 더 좋아지시지 않을까. 그래서 추미애 후보는 좀 이렇게 내다보는 게 좀 멀어요. 멀리 내다보죠. 그런 이제 지식인 측면이니까. 그리고 민중에 대한 어떤 신뢰감도 역시 이제 있고 지식인답게 그 진보적 지식인답게. 그래서 이제 촛불. 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는데 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 대학교 때 이제 운동하던 거 생각해 보면 이제 민중에 대한 신뢰, 민중은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의 창조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은 해요. 근데 그게 관념이거든요. 현실에서는 잘 경험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유골항쟁이 터지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신념이 됩니다. 체험했으니까. 저는 뭐 변절한 오팔적도 엄청 많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열심히 순수하게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은 그 경험에 의해서 버티고 있다고 보거든요. 유골항쟁 경험. 그렇죠. 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항쟁 경험. 그 속에서 진짜 민중, 국민, 역사의 위대함을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추미애 후보도 촛불항쟁에 의해서 그런 어떤 뭘까요? 정신적 충격을 조금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네. 거의 신념화돼 있어요. 네. 그런 네.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아 추미애 후보도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계속 예, 막연하게나마 민중에 대한 굳건한 신뢰는 확실히 있었다. 예. 있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촛불로 박근혜를 물어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 완전히 신념화됐구나. 이제 민중의 힘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좀 되지 않았을까. 네. 예? 이제 앞으로 좀 막기 힘들겠다 이분을. 거침없이 좀 싸워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청 큰 추동력을 원동력을 갖게 된 거네요. 그렇죠. 든든한 백. 예, 진보적 지식인한테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관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확신이 되는 거, 신념이 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굉장한 강점이죠.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이제 약점은 굳이 이제 약점이라고 꼽자면 지사형 정치인이고 너무 뭐랄까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좋은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나쁜 놈의 심리를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해요. 네. 그런 표현 하신 게 여러 개 나와요. 네네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당연히 거부를 해야지 왜 이해를 못하겠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지? 네. 왜 저렇게 비겁하지? 네. 왜 뛰어들지 않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읽으면서 아, 이분은 이해를 못하실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까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의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보다 실망하고 화가 나기 시작한다니까. 네, 이해가 안 되니까. 네.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익추구형들은 또 추미애 후보가 이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저 인간은 저기서 계산을 안 하고 그렇죠. 저렇게 뛰어들지?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알면 좋은데 모르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냐면 뒤통수 맞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민주당 개혁 때 민주당에서 개혁을 담당해달라 추진하는 걸 역할을 맡아달라 해서 추미애 후보가 싫다로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뭘 믿고 공천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받았죠. 개혁 공천한다고. 근데 도장을 안 받은 거예요. 설마 했는데 안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놈들이 도장을 바꿔가지고 공천권을 뺏었어요 다시. 네. 뒤통수 맞은 거죠 제대로.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이제 약간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인간이 나쁜 놈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노전 대통령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순박하게, 순진하게 가는 게 굉장히 있는 거죠. 조금, 조금.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윤석열이랑 이제 싸움할 때. 네네.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왜 사퇴했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실 버텨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한 게, 내가 사퇴면 윤석열도 사퇴할 수, 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 너, 전 보고, 무슨 순진한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한테는 그게 상식이라는 거죠. 조금 있어요. 그런 게. 네. 중간중간. 그래서 때때로 약간 실수를 유발하게 그러니까요. 만드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보완해야 돼요. 보완해서 옆에 이 세상 물정 잘하는 이 산전수전 다격군 참모 있죠. 흑수저 참모를 쫙 둬가지고 네. 보완하면 돼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추미애 후보를 보면 정말 그 사실 남편을 잘 만난 분이거든요. 남편 얘기 제가 오늘 안 했는데 네. 엄청난 인생에 도움이 됐습니다. 되게 크게 신의가 있어요. 네, 네. 훌륭하신 분이고. 네, 훌륭하신 분이고. 네, 계속. 그 서로 존경하는 관계고. 그러니까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존경이잖아요. 네. 그게 전제되지 않는 연애는 수준 높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추미애 후보는 남편을 존경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굉장한 도움을 줘요. 요소요소에서. 지금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남편은 잘 만나셨는데 이제 정치적 동지를 잘 만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재명 지사하고 환상의 커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국민들 계속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여기 추미애 총리.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총리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 총리 하셔도 되죠. 괜찮나요? 법무장... 아, 좀 뭔가 좀 더 앞장선 데서 싸우셔야 되는 법무장관, 통일부 장관 다 좋죠. 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는 뭘 맡겨도 잘할 사람인데 왜 이게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지사형 의병장 스타일, 유림 의병장, 지사형 의병장 스타일이고 평민 의병장 스타일이잖아요. 상호 보완이 되거든요. 네. 공익추구형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딱 결합이 되면 쌍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지금의 연대는 힘들지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막판이 치달으면 개혁 연대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지사가 혹시 대통령이 된다면 추미애 후보를 반드시 중용하셔야 된다. 아,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네. 중요한 자리에 중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다음 대통령 선거 이후에 사회개혁을 힘있게 밀어붙이는 강력한 쌍두마차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저는 그런 점에서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엄청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이 두 분의 케미가 지금 토론회에서도 지금 빛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랑 추미애 후보가 정책 경쟁으로 계속 이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 이 정말 난잡한 그 흑색 선전 속에서 두 분만 계속 정책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근데 얘기하신 그 우려가 저는 또 이게 생각이 나는 게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표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탄핵 찬성. 근데
그 구속된 사람,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문제 있어가지고 구속된 사람 표까지 가져오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뒤통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놈들 나중에 받았어요. 성형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이 지금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는 게 원인이 이해가 되네요. 네, 너무 좀 또 그러니까 지식인형이에요. 네. 지식인형으로서 장점은 충분히 있는데 약간 약점이 있어요. 네. 네. 보완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네. 추미애 후보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게 진보 정당 쪽에서나 나오는 얘기거든요. 사실 네. 이 통일 운동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1번 공약으로 내는 거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미국 가서도 계속 남북 관련하긴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1번으로 뽑은 의미가 뭘까? 네. 제가 책을 잘못 사가지고 추미애 후보가 쓴 뭘 샀더라? 잠을 샀어요. 네. 통일 관련 책이었어요. 읽어보니까 네. 계속 그 얘기더라고요. 남북관계, 네네. 통일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걸 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아, 책 제목이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자서전 이런 거 아닐까 해서 읽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책 내용만. 네. 이제 추미애 후보가 이렇게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았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많았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단 통일의 물꼬를 튼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햇볕 정책 같은 거. 그리고 사실 분당됐을 때의 주요한 원인이 대북송금 특검이잖아요. 네. 그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추미애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고 왜 햇볕 정책을 계승하지 않느냐. 말기에 가서 계승했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통일 이 문제는 추미애 후보한테는 처음부터 관심사였다. 정치 입문했을 때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네.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했고 미국 가서 책도 본인이 쓸 정도로 그 주제에 관심이 많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식인형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지사형.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죠. 멀리 내다보는. 그러니까 이제 짧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지사는 그런 점이 좀 강하잖아요. 디테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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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한테 힘들어? 그럼 뭐 빨리 고쳐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주고. 비유를 하자면 국민들이 나가고 있으면 이 지사는 앞에서 자꾸 돌멩이 치우는 사람이거든요. 걸림돌 치우고. 근데 추미애 후보는 저 멀리서 길 안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둘이 같이 결합이 되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물론 둘이 그게 다 부족하다 이런 나쁜 측면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우위점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추미애 후보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고 역사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화두를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딱 그렇군요. 보기에. 네. 네, 왜냐하면 역사하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통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용감하죠. 네. 그걸 내세웠을 때 뭐 욕을 먹을 거다, 뭐 또는 뭐 인기가 떨어질 거다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1번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청년 정책들도 보면요. 다 네. 통일을 기반으로 한 네, 정책을 내요. 네,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전체 우리 분단된 한반도의 전체 역사와 진짜 그 향후 100년, 1000년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공약이 지금 이 타이밍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환경 문제에서도 관심 많죠. 네. 이게 이거 해결하고 나면 환경 운동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보니까. 네, 네. 38살? 지금 한 20년? 15년 정도 한 거죠? 5선이니까 한 15년 넘겠네요? 네. 한 20년 넘게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잘 몰랐어요.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어요. 이번에. 잘 튀지가 않잖아요. 네네. 이번에 좀 자세히 봤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촛불개혁을 강하게 열망하는 이 시기에 딱 등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딱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력한 이제 대선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 말고 이제 다음 대선에. 그러면 다음 대선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다음 대선 때? 네. 일단 이번에 얼굴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좀 뜻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보가 전달될수록.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랑을 받게 되는 정치인이 있고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양파 까듯이 더러워게 느껴지는 정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추미애 후보는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랑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히려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역할이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되든 간에 차기에. 그래서 다음번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차기 대권을 노려볼 수도 충분히 있고 또 국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겠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음번엔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고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이 딱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자산이죠. 네. 절대 잃으면 안 되고 꼭 지켜야 되는 네. 정치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서 잃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수를 좀 할 수도 있고 약간 뭐 잘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잃으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길로 돌아오고 옳은 길로 가기 때문에 잘 도와주고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혼도 내서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또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익추구형 정치인이다라고 확인된 사람들은 무조건 지켜.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지지하라 이런 뜻이 네. 아니고 비판도 하면서 비판하고 네. 잘못한 건 욕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켜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인데 저는 추미애 후보도 잘 지켜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이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국민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정말 정치권에 흔치 않은 그런 네. 정치인을 본 것 같고 이렇게도 분석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게 웃긴 게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존칭을 쓰고 있어요. 그거 하셨고 이렇게 그러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분이세요? 막 약간 이런 느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통제가 안 되죠. 자연스러운 네. 존경심 네.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것 같고 네, 네. 네 정말 분석하면 할수록 되게 훌륭한 정치인이신 것 같고요. 꼭 잘 지켜서 좋은 길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길로 방향을 잃지 않고 딱 저희가 견인하고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추미애 후보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